나 그냥 녹화 눌러 여기. 그래. 별한테 이렇게 계속 물어봐. 그냥 콘서트가 어떤 의미예요, 형한테? 콘서트는 약간 그래도 약간 최대한 그러니까 내 공연이잖아. 내가 내 이름 걸고 박재범이랑 아티스트 나의 음악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공연이라서 그래서 그리고 또 나의 진짜 팬들 박재범을 진짜 좋아하는 그냥 뭐 연예인에서 좋아하는 거 말고. 여태까지 나의 음악과 나란 아티스트를 계속 좋아해준 사람들의 약간 좀 예의가 작년보다 어떻게 더 그냥 작년은 뭔가 되게 특별하게 이틀 다 달랐고 뭔가 되게 화려하고 되게 다양했어. 나의 의지와 열정도 되게 불타올랐고 그때. 근데 지금은 물론 나도 이제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되게 약간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여러분 약간 뭐 예를 들어 뭐 뭔가 마음도 약간 지친 상태고 나도 모르게 약간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질 시기 약간 내가 슬럼프라는 슬럼프에 빠진 걸 약간 모를 정도로 이제 뭔가 약간 시간이 계속 빨리 지나니까 이제 약간 지금 뒤돌아보고 생각하니까 약간 슬럼프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래서 그런 슬럼프에 빠진 시기에 약간 또 약간 운동도 하고 뭐 막 연습도 계속 하고 안무 연습도 계속 하고 그 와중에 또 약간 앨범도 내려고 그러고 막 해외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지고 되게 준비 과정이 되게 힘들었어요. 당연히 이제 뭔가 공연을 잘 하고 싶었고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약간 몸도 그렇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콘서트 끝나고도 계속 뭔가 있고 월투어도 있고 이래가지고 약간 한순간도 약간 긴장을 놓치면 안 되잖아. 내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되게 부담도 됐고 압박도 됐고 아 이거 끝나도 여러 큰 건들을 계속 해야 하니까 이게 뭔가 끊임없이 있어 보여가지고 좀 되게 뭔가 막방했던 것 같아. 조금 되게 평소보다도 힘들었어. 그래서 나도 계속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해봤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슬럼프에 빠졌던 것 같아, 확실히. 이번에 준비 기간이 작년 콘서트보다 되게 짧았잖아요. 그렇지. 그때 좀 아쉬웠던, 본인 생각 아쉬웠던. 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매끄럽게 잘 진행된 것 같아요. 약간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는 뭔가 약간 되게 시간이 쫓기는 것 같고 막 할 거 엄청 많아 이러는데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만들어 나가니까 약간 결국에는 이제 공연을 돌아봤을 때 되게 그래도 큰 실수 없이 좋은 공연을 좋은 무대들을 보여드린 것 같아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게 나도 물론 이제 열심히 준비했지만 또 같이 열심히 준비한 음향 팀도 있었고 조명 팀도 있었고 그 감독님도 있었고 특수 효과도 있었고 LED 그 영상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우리 A&R 팀, AOMG A&R 팀이랑 펌킨 형이랑 골프시 밴드 분들 우리 댄서분들 Alterigo, Holy Bang, Vivo, Shorty Force, Vivo, 91, Centipedes 다 각자 역할을 너무나 잘 소화하고 너무나 잘 해줬기 때문에 나도 그냥 뭔가 약간 문제 없이 공연을 잘 성공적으로 끝낸 것 같아요. 오 좋아! 됐어! 원지야! 됐다! 예! 예! 서울 콘서트는 월드투어 스타트 공연이잖아요.
월투어를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의미있고 뜻깊고 설레는데 스케줄을 보니까 엄청 빡빡하게 채워서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고 되게 지금 가기 전에 건강 관리를 엄청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가서도 되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막 말 그대로 뭔가 공연하고 쉬고 다음에 이동하고 공연하고 쉬고 다음에 일해야 될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지만 다 이제 월터 딱 끝나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끝나고 딱 한국 와서 이제 가족들 보고 강아지들 보고 막 이러면 기분 좋죠. 2019 Sexy Forever World Tour featuring myself, Jay Park, kicked it off in Seoul City, and now we got like the rest of the world to go. So I'll see y'all then. Peace.